신비아파트, 고스트고제트, 어둠의 테마사, 미자기송 같이 불러볼까요? 새차 생긴 구아리 가족 한밤중에 길을 잃었죠. 도로 위에 사고 흔적 뺑소니 범 지갑 찾았죠. 갑자기 나타난 귀신 때문에 자동차 사고 나고 뺑소니 범 해치려는 미자기 발견했어요. 이 살인죄! 넌 설마! 절벽 끝까지 도망간 뺑소니 범 잡혀버렸죠. 번개 팔척기 소환해서 미자기 물리쳤어요. 고라니와 억울한 사람 같이 죽인 뺑소니 범 하리 엄마 활약으로 뺑소니 범 잡았어요. 신비아파트 고스트고제트 어둠의 테마사 살인귀송 같이 불러볼까요? 엄마 찾아온 강님이 봉인 기억 얘기 들었죠. 해치에게 이길 때까지 수련을 하게 됐어요. 나무 귀신 강님에게 운행 알려준다 말했고 어릴 적 기억 하나 둘 떠오르기 시작했죠. 너희들의 힘은 바로 이 계곡을 통과하여 살아남는 것이다. 살인귀에게 잡힌 강님이 해치들이 구해줬어요. 강님 엄마 위험한 순간 강님 봉인 하나 깨졌죠. 가루다와 새로운 힘 깨우친 강님이 살인귀 물리치고 강해진다 다짐했어요. 신비아파트 고스트고제트 어둠의 테마사 마녀송 같이 불러볼까요? 은영이네 앞집에 마녀가 살고 있대요. 뱀에 물린 현우는 생기를 빨려버렸죠. 가은 둘이 도움으로 열쇠를 얻게 되었고 마녀의 인형 저주로 모두들 위험해졌죠. 마녀를 물리쳤지만 원래대로 안 돌아왔죠. 알고 보니 진짜 마녀 은영이로 변신했었네. 귀도현이 나타나자 하리인질 삼았지만 도망가는 마녀를 귀도현이 물리쳤어요. 신비아파트 고스트부제트 어둠의 테마사 잭오랜턴송 같이 불러볼까요? 아이기스 탈출한 오박귀신 나타났어요. 잭오랜턴 잡기 위해 리온사라 쫓아왔죠. 구름달이 뜨기 전에 찾아보란 잭오랜턴 아이들 세뇌시키고 어른들 공격했어요. 몸집이 더 커졌잖아. 불을 흡수하면서 오히려 힘이 강해진 거야. 잭오랜턴 불꽃 감옥 하리는 갇혀버렸고
리온이 구출할 동안 사라 혼자 싸웠어요. 블랙 웬디고 리온 공격 제고랜턴 물리쳤고 아이들과 놀고 싶었던 제고랜턴 승천했어요. 신비 아파트 고스트 오브 제트 어둠의 테마사 좀비송 같이 불러볼까요? 별빛 후에 갑자기 좀비가 나타났어요. 위험한 순간 기도현이 나타나서 구해줬어요. 둘이까지 찾아서 학교를 벗어났지만 데이트 나갔던 유지미 좀비가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엄마를 되돌릴 방법이 있다는 거지? 네. 귀신의 기운 너무 강해서 순간 이동되지 않았죠. 자동차 타고 터널 가보니 좀비 떼가 있었어요. 구인남의 희생으로 귀신 찾으러 갔지만 장공의 테마검 휘두른강님 하리둘이 구해줬어요. 신비아파트 고스트보제트 어둠의 테마사 은웅기송 같이 불러볼까요? 다시 만난 강림과 함께 은혼초 찾았어요. 번개자간 미자기 강림과 같이 싸웠죠. 기도형과 강림 협동 적들을 물리쳤지만 은혼초의 기뜬 원혼들 병들어 승천함대네. 뭐해? 빨리 가서 그 은혼초를 찾아오지 않고. 하지만 원혼에게 사진의 힘이 깃든 것 같아. 은혼기 공격 기도현이 강림을 지켜주었죠. 기도현의 어둠 큐브 현룡을 소환했어요. 진짜 은혼초 찾은 하리 은혼기 치유했고 두 번째 봉인 깨진 강림 기도현 형 기억해냈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